자, 오늘은요, 사주팔자 원고를 분석하는 방법과 오늘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에 사주팔자와 대세운을 한꺼번에 기록하고 한꺼번에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선후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원국과 대세운을 분석할 때는 첫째로 무조건 원국 구조를 분석합니다. 둘째로는 대운과 세운에서는 원국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살펴서 드러나는 물상을 읽습니다. 자, 사주 예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을미대운, 즉 을미대운 40세 을해년에요. 여자 문제로 사람을 때려서 구류를 하죠. 구류. 제가 경상도 발음이 돼서 이거 한번 적어봅니다. 발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류를 살다가 다행히 합의를 통해서 풀려는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가정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운도 계속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6세 신사년에는요 중풍을 앓게 되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팔자 원국의 구조를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 팔자는요, 신살주로서 연간의 병화, 시간의 기토가 있어서 간인의 기운이 있고요. 월간의 신금, 일간의 신금으로서 서로 복음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월지 묘목을 연지 신금과 일지 사화가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즉, 을경 암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사주의 경근과 이 월지 묘목이 일지 사하로 항해서 가면서 사주의 경근과 을경 합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또 천간에서는요. 월간의 신금이 묘목을 가지고 있고요. 일간의 신금은 또 사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금들이 목 하나를 두고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사주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요, 월지의 이 묘목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이 묘목은요, 항상 두 갈래 길에서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묘목은 연지 신금과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요. 또 월지 묘목이 일지 사로 항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묘목이 연지 신금과 이렇게 합을 해서 이쪽으로 항해 되면은 을뱅갱 조합으로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또 월지 묘목이 일지 사화도 이렇게 항해서 오면은 을뱅갱 조합을 만듭니다만은 연주 병신과 일주 신사의 기운에서 이 을뱅갱 조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즉, 이 연주병신과 을뱅조합은 튼실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는 것이고요. 일주신사와의 을뱅조합은 사중에는 이 갱금이 있는데요. 이 갱금은 아직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은 상태고 또 꽃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주병신과 일주신사의 어떤 물질적인 구조 차이는 상당히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목은, 월지 묘목은요, 연지로 항해 되면은 물질을 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일지로 항해 되면은 물질을 득하는 기운보다는 할애함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월지 묘목을 보면은요, 수많은 금들의 사이즈 있어가지고, 이 수많은 금들이 묘목을 언제든지 이 수많은 금들에서 묘목이 언제든지 닫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에 주의할 것은 묘목이 금들에게 닫힌다고 생각만 하면은 이 묘목을 필요로 하는 이 수많은 금들의 마음을 갖다가 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금들은 이 묘목이 있어야만이 완성된 열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금들은 경쟁적으로 묘목에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목은 인기가 상당히 높다, 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다른 구절 한번 보면요. 연지신근과 일지사하가 이 사신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묘목은 연지신근과 일지사하에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행충파해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지의 해수는 일지사하를 충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런 사주 원국의 구조로 인해서 시공간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을미대운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을미대운이 오게 되면 이 을목은 병화로 이렇게 향해서 옵니다. 이런 관계는요, 시간의 방향으로서 필연적인 어떤 흐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월지의 묘목은요, 원래는 일지 사하로 이렇게 향해서 갔는데 병화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간 신금과 월지 묘목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일간 신금과 묘목이 공간이 넓어짐으로 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필이면 연지에 신금이 있어서 이 일간 신금과 연지의 신금은 이 을목을 두고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간 신금과 일간 신금이 이 을목을 대운 을목을 봉으로 해서 이 을목을 신금 두 개가 경쟁적으로 다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암시하는 바는요, 을목 하나를 서로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돈으로 다투거나 경쟁적으로 사업이나 도박이나 또는 투기를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하게 재물을 탐하다가 감옥을 가기도 하고요. 또 삼각관계로 인해서 여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천간을 살펴보셨으니까 지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지에서는요, 대운 을미가 오니까 해묘미 삼합을 이루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묘목은요, 원래는 연지 신금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가 해묘미 삼합으로서 갑자기 일주와 삼합 운동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천간에서는 을목은 일간과 멀어지고 지지에서 이 월지의 묘목은 연지와 합을 하고 있다가 해묘미 삼합으로서 일지와 가까이 되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을묘목의 이중적인 어떤 성향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이런 구조가 분석되고 난 상황에서 을미대운, 자, 을해년을 한번 봅시다. 자, 을미대운, 을해년이 오게 되면요. 이 신금이, 신신금이 을목을 보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해묘미 삼합을 이룹니다.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데 사해충으로서 이 삼합을 갖다가 충을 해서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삼합이 모였다가 충으로서 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은 대운 천간의 을과 세운 천간의 을이 그 답을 해주는 것이죠. 즉, 돈과 여자의 문제다. 돈과 여자의 문제다. 돈과 여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해묘미 삼합으로서 물질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모여서나, 결과적으로 사해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해서 이 사람이 을미대운 어뢰년에 여자 문제를 위해서 사람을 때려서 구류를 살다가 합의를 해서 놓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이 몰라의 길을 걸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엔요. 을미대운 신사연에 이 사람이 중풍을 앓았는데 이 중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대운이 오게 되면요. 이 묘목은요. 묘미로서 고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묘목이라는 운동성은 원래 좌우 활동력을 가지는 그런 운동성인데 이 운동성이 고지를 만남으로써 답답해지는 것이죠. 또 천간에서는요. 이 을목이 왔지만은 이 신금이 을목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을목은 병화로 가는 흐름,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고 지지에서는 묘목은 사화로 가는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그러면서 이 신사년이 오게 되면은 이 신금들은 을미대운에 항상 을목을 자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사년이 오게 되면 정확하게 을목을 딱 잘라버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 을목은 병화로 가는 흐름에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을목의 이 운동성을, 즉 을목의 에너지, 이 을목의 에너지를 한번 분석하면요. 을목의 에너지. 첫 번째는요, 좌우로 펼치려는 활동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공맥에서 누구랑 다 알고 있는 생계 기운이고, 세 번째는요, 인체, 즉 육체에서는 피의 흐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과 묘목이 상함으로 해서 천간의 병화로 가는 피의 흐름, 또 지지 사화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화라는 것은요, 뇌와 심장과 같은 기운인데요, 이 을목이 잘림으로 해서 이 병화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하게 되면은 심장마비나 뇌출혈 등으로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사연에 중풍을 당연히 아니겠지만 중풍을 앓게 되었는데 그래도 중풍을 앓게 되면서도 수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요, 이 신사로 세운이 와서 이 사하가 이 묘목의 흐름을 이렇게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수명은 그래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신대운을 넘어가면서 이 묘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요, 그 활동성이 호전되죠.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었다는 그런 사연의 사람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사주팔자 원국에서는요, 사건의 실마리, 즉 사주팔자 원국에서는요, 사건의 실마리 또는 단초,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사주팔자 원국을 먼저 살펴서 삶의 굵은 흐름을 살핍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생은 대운과 세운에서 반응하는 것을 살펴서 사건의 물상을 읽어냅니다. 이것이 사주팔자의 운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